아, The Theodore Roosevelt. 이 사람 얘기입니다. When the late, 고란 뜻이에요. 죽은. 고 Theodore Roosevelt는 아프리카로 돌아왔을 때, just after, 언제냐면 그때가, White House를 떠났을 때, 1909년에, 그는 made appearance, 뭐였다? 등장했다. 최초의 어떤 대중적인 등장을 했다. 어디에서? Madison Square Garden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made appearance와 고우란 뜻을 요걸 좀 알아두시고, lately 쓰면 안 돼요. Before he would agree to make the appearance. 그 등장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agree 다음에 항상 투부정사 나오죠. He carefully, 그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Arranged for nearly 1,000 paid applauder. 이 applauder는 밑에 나오는 hand clapper랑 똑같은 얘기죠. 돈 지급받은 박수 치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nearly는 near냐, nearly냐, 요 시험 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어법 문제. To be scattered, 흩어지도록 준비시켰어요. 어디? 그 청중들 사이에, 전체 지역에 흩어지도록. 뭐할수 있도록? To applaud, 박수 칠수 있도록. 그의 등장에. 어떤 강단에, 연단에 그가 등장했을 때 박수 칠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어떤 홍보 전략이죠. For more than 50 minutes, 거의 15분 이상 동안, 이러한 돈을 받은 어떤 박수 치는 사람들은, 박수 부대들은 made a place ring. 그래서 사역 동사입니다. 그 장소를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동사 원형. With their enthusiasm. 뭐? 열정적으로.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로 만든다는 거 알죠? 열정적으로. enthusiastically.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The rest of the audience. 그 청중의 나머지들은 took up the suggestion. 이게 제안이란 말이 있고 유도란 말도 있으면 여기는 유도를 맡았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유도를 따랐다라는 얘기죠. Take up, took up, 그죠? 그리고 joined 참여했습니다. Joined in for another quarter hour. 또 다른 15분 동안, 그죠? 그러면 총합쳐서 한 30분 동안 이제 시끄럽게 박수 치고 있었겠지, 그제? 그다음에 the newspaper 그 신문은 신문 기자들은 근데 참석한 기자들이야. 이게 참석한이 여기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who were 과거니까 참석한 신문 기자들은 글자 그대로 swept off their feet. 원래 sweep은 휩쓸다는 얘기고 그들의 발을 휩쓸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광했다는 뜻이고요. 글자들 열광했다. 뭐에 의해서? 엄청난 박수갈채에 의해서. 깜짝 놀랐겠지? Given the American hero. 그 미국 영웅. 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엄청난 어플라우스에 의해서 깜짝 놀랐고 열광을 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emblazoned. 어떻게 했다? 선명히 새겨졌다. 헤드라인 전체 어떤 뉴스의 헤드라인에. 그리고 in letter 글자로 어느 정도 크기 글자냐면 2 inches high. 2인치 더큰 글자로. Roosevelt understood. 이해를 했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적인 사용, 똑똑한 영리한 사용을. 뭐에 대한? 개인적인 홍보에 대한. 그래서 요 네모칸도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